된장찌개 거품이 불순물이라는 소문난의 주장. 실제 찌개 거품에는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생각에 일일이 거품을 걷어내고 먹는 주부들이 많았는데, 그녀가 선택한 요리는 바로 된장찌개. 아, 역시 이 맛이지. 나도.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특별히 된장찌개 거품을 싹 굳었어. 그래서 그런가 아주 깔끔하게 보이네. 잠깐만, 자기들 된장에서 나온 건데 나쁜 거야? 건강에 좋은 된장이랑 각종 채소들이랑, 아니 나쁠 게 뭐 있어? 거품은 된장에서 나오는 불순물 아니야? 된장찌개 거품이 불순물이라는 소문난의 주장. 실제 찌개 거품에는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생각에 일일이 거품을 걷어내고 먹는 주부들이 많았는데, 된장찌개를 끓일 때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품은 정말 불순물일까? 그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다. 아, 안녕하세요. 소문의 진실을 밝혀줄 이영은 식품영양학과 교수. 된장찌개를 끓이면 보이는 거품을 걷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사실 이 거품은 영양성분 중에 하나로 걷어낼 필요가 없습니다. 된장찌개 거품이 영양성분 중 하나다? 실제 된장찌개 속 거품에 어떤 영양성분이 있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 제작진. 된장찌개 거품을 검사해본 결과 단백질을 비롯해 전분, 지질 등 체내에 흡수되며 소화효소로 작용하는 영양성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된장이나 청국장 등의 콩 발효식품에서 생기는 거품은 주 원료인 콩 단백질이 열에 의해 응고되거나 양념에 용해되지 못한 성분들이 서로 응고돼서 국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섭취에도 무관합니다. 하지만 고기나 사골을 끓일 때 나오는 거품은 걷어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이유는 고기에서 나오는 핏물이나 기름, 비계 등 부스러기가 엉킨 부유물이 거품이 되기 때문인데요. 때문에 고기나 사골에 나오는 거품은 걷어주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.